재훈이 형이랑 술. 어, 나 한번 봤지. 무지하게 먹고 한번 봤다면서. 완전히 먹고. 술 진짜 잘 먹어. 장난 아니야. 얘 진짜 잘 먹지. 너가 주량이, 나는 왜냐면 얘랑 같이 먹을 때 항상 내가 먼저 취하니까 얘 주량을 끝까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주량은 그 속도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그래. 빨리 먹으면 빨리 취하고. 근데 뭐 한 소주 다섯 병? 와, 진짜? 다섯, 여섯 병? 너 아직도 매일 먹냐? 매일 먹지 않아요. 그래? 매일 어떻게 먹어? 옛날에는 거의 매일, 거의 중독 수준으로 갔었어. 아니, 그냥? 그래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뭐 일 끝내고 작품 끝나면 좀 기간이 있어요. 그때 막 마시는 것 같아. 본격적으로 마시다가 이제 뭐 일 들어가면 그때 딱 안 마시고 그런 거 같아. 나도 무박삼일 먹을 적이 있었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좀 중간에 쉬고 잠을 못 자고. 아 그거 발이 살짝 떠 있는 거 걸어 댕겨도 발이 살짝 그러니까. 떠 있는 거. 아니 그날 하루 일과가 한 2시간 정도는 기억이 안 나. 살짝 2시간이면 굉장히 양호하신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나 야구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이 기억이 안 났어. 근데 되게 잘했대. 아무리 골수를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게 갑자기 중간에 탁 날아갈 때 있어. 근데 나도 회식할 때 판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어, 형 어제 기분 좋게 형 다 인사하고 갔잖아요. 근데 뭐 기억은 안 나. 너 저기 뭐 결혼한 건 기억나지? 어? 뮤지컬, 영화도 한다고? 그러면 쌍둥이야? 삼둥이겠지? 그치?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걸 해? 그 세계를? 아니 나도 처음에는 되게 막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영화 하나를 포기한 스케줄이야 지금. 영화 하나를 되게 역할이 큰 거여서 주인공이라서 이거를 병행을 절대 하면은 못하는 건데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그 포기한 게 다 안 되고 포기한 게 잘 되면 어떻게 할래?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이다 그런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좀 운빨은 좀 있더라고. 그런 운빨은. 그래? 운빨은 좀 있어서. 아, 그럼. 어, 그 부럽다. 운빨이 있다고? 그럼. 그러니까 운빨이 있으니까 지금 20년 연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형, 운빨이 좀 있어요? 아니, 있었으면. 운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야. 난 좀 따고 걸린 줄 알았지. 근데. 아, 그렇지. 무슨 소리야? 저기. 그거 알아? 야, 준현아, 잠깐 나와봐. 밖에 추워. 추워? 아이고. 뮤지컬은 제목이. 그거 보디가드. 보디가드지. 보디가드. 바디가드. 보디가드 그거. 그거 형 92년도에. 아니 그거. 엔다이, 그럼 그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아니 그게 영국에서 초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건너왔어. 아시아 초연. 그래서 연출가랑 음악 감독이랑 안무는 다 영국 사람. 대화가 돼야지 그걸 연출가인데 어떻게 된 거야? 통역이 많이 있겠지. 통역이 다 다 그런 거. 아니 그럼 축구 감독 뭐 외국 감독 오면은 그래 아니 내가 물어봤더니 사실 반은 자기 마음대로 찬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하면서 운동장에 나가면 감독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찬다고 그러더라고. 비슷해. 맞아. 연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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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하면 역시 역시 해주는 거.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또 감독도 오오 이래. 아니 자기도 잘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정말로 오디션 보고 노래 부르고 앞에서. 아 진짜.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봐서 오디션 합격을 해야 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정말. 많이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 대박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로 따지면 이거 아니야. 새로운 프로그램 하려면은. 그렇지. 동혁이가 다시 이제. 그렇지. 자, MC 한번 봐보세요. 자, 그렇지, 그렇지. 아, 돌아버리는 것도. 형, 나도 여기다 버럭해 붙이고서 이거 영상 찍어서 영국으로 그러니까. 보냈다니까. 아, 그 사람들 보기에 일반인이지, 뭐 일반인. 네. 오디션 보는 현장에 형 있어 봤어? 어, 나는 못 보겠더라. 나는 안 들어왔잖아. 내가 또 법대 나왔잖아. 그렇지. 학연, 혈연, 지연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 이쪽에? 그렇지. 그래서 제일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잡지, 영화제, 그때 시네이천인가? 막 하면은 그 엑스트라 몇 명 모집, 선착순 이게 있어. 그럼 가는 거야. 한 뭐 아침 시니면 6시까지 오세요. 그럼 4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택시를 타고서. 그러면 택시 타고 가면 그날 출연료는 다 날라간 거지. 3만 5천 원이었거든. 보조 출연은 엑스트라 빌 그때.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아우 와서 그럼 손착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또 반장님이 계시죠. 어 있지. 보조 지점 반장님. 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연락처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불러주는 거지. 그리고 보조 출연 때 한 50명 있으면 여기 남자 몇 명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갔어. 그러니까 그 보조 출연 반장도 나를 무시를 못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직업이었나 봐. 엑스트라가. 그러니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그걸 받아갈 수 있는데 나는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무조건 카메라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넘버 3가 이제 데뷔작인데 그것도 보조 출연으로 한 거야. 근데 아, 그게 넘버 3에 나왔었어? 그게 형 데뷔작이야. 뭘로? 아... 건달 3. 아 진짜? 그 태주 쪽 보디 해가지고 건달 3. 한석균. 근데 보조 출연으로 계속 그 근처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뭐 있으면 오디션 보러 가는 거죠. 그렇지. 어떤 배역 있으면. 근데 오디션 보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붙을 수도 있고. 엄청 떨어졌죠. 엄청. 아니 근데 그렇게 연기자 꿈이었으면 왜 학교를 무슨 법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야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 가서 가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머리가 이제 좀 깨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30대 돼서 내가 법조계 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했지. 그때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일주일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F 4개 맞았어. 그때. 막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고서 딱 결론적인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근데 뭐 이상하게 나도 목에 꽂혀놓으면 배우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어? 거길 가라 그랬다고 그걸 또 공부해갖고 들어간 것도 희한한데. 수능을 봤다니까. 야, 학력고사 세대 아니야. 그래. 야, 학력고사 세대인데 다시 수능을 봐서 어. 들어간 거구나. 어. 그 왜 법대 쎄요. 쎄. 그래서 거길 들어간 것도 희한한데 거길 가서 그걸 틀은 것도 희한하다. 야. 아. 너무 힘들었어? 야, 근데 참 지금 이렇게 잘 돼서 정말 다행이지. 대박이다. 만약에 그래. 잘 안 됐으면은 아... 아니 아버지한테 3년 동안 말씀 못 드렸다니까.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로에서 2000년도에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 1년 동안 세 작품 할 때 그 티켓을 드린 거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오셨어. 오시고서 또 대학로에서 회화동에서 끝나고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먹는데 너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 그래서 절대 후회 안 한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2010년 10년도인데 아버지가 처음 좋아하셨던 게 2007년도에 그때 태양사 신기가 이제 딱 나왔는데 아버지 전화 통화를 우연히 야 그 인마 그 태양사 신기에서 그 인마 도끼 들고 그 소리 지르는 주무치가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딱 그 뭔가 좀 왔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술 안 먹었다고? 네, 네, 네. 아 그래? 언제 처음 드신 거예요? 그럼? 그래 인생의 첫 술이 언제야? 웃기게도 5살 때 내가 약간 사고식으로 해서 5살 때? 어 5살 때 그때는 형 사업 이 소주가 소주, 있었잖아 소주 정종 정종 물인 줄 알고 먹었던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5살짜리가 주저가 있더래 이렇게 비틀비틀 그때 이제 마루 있고 마당 있고 그런 집이었거든 그 산동네. 할아버지가 이거 누가 담았어? 딱 그랬는데 5살짜리 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엄마가 귀여웠겠다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옛날 분들은 할머니는 아니잖아 뭐 그거 가지고 소주 먹은 거 가지고 병원을 가냐고 이런 콩나물 해장국 하나 끓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해장국 먹었어 조기교육이거든 네, 그러고서 21, 22살 때까지 안 먹었던 거야 누구랑 주로 술 먹니 너는? 작품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같은 배우들 작품 하면은 그 팀들하고 이제 또 그게 이제 합이 좀 맞으면은 작품을 계속 같이 먹으면 그렇지, 뭐 팀워크도 좋아지고 좋지. 아니 이제 이미지 많이 바뀌었어. 아, 서비스예요 사장님? 네 서비스. 아 예. 아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어이모가 방향도 잡아줘. 저희모 괜찮아. 자꾸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와서 얘기하면 뭐 하니까 뭘 안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저이모가. 아 재밌다. 이모가 아니야 알바구나. 그래서 형. 그래서 형. 조금만 더 왼쪽으로. 대박이다.
웃겨. 어. 지금 여기에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고추, 고추장 다 있거든 지금. 왜 우리 작가거든. 우리 작가. 대박이다. 아, 네가 가. 아, 네가 가. 아이씨 뭐라 지 이렇게 가져왔을 거야 분명히. 아, 잘리겠어.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좀 먹어. 먹어 먹어. 근데 또 이게 술이 들어가면 안 먹게 돼? 아니 왜냐면 이 공간이 줄어들잖아. 아, 대부분 술꾼들이 잘 안주를 많이 안 먹더라고. 그러다가 형 취하면은 내가 젓가락 하나 신공을 보인 적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콩나물 해장국 이거 하나로 먹었어. 고개를 바꾸서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근데 뭐 지금 하고서 이걸로 하나로 다 먹었어. 술 취하면 이런 게 그런 마력이 나오는가 봐. 나 하는 애들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했다가 뭘 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대찌개 시켰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대. 근데 손 다 찌고. 준호 형이가 누가 감, 이 닭볶음탕이 남았는데 식으니까 이거 아깝다 이거 주머니에 막 넣어서 준호 형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아깝다고 식은 걸 막 넣어간 거야. 싸갈라고? 아 이거를 백종원 형도 꼭 맥주 먹고 노가리 나면 그거 다 집어가 주머니 이러고 아침에 와가지고 야 핸드폰에서 자꾸 노가리 냄새 난다 그러고 아 치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대박이다. 또 와이프가 나 과 직속 후배거든. 아, 연애 결혼? 네? 어. 중매겠어 그러면. 아 중매로 하는 사람 가끔씩 있어. 아니 나는 작품에서 만나. 작품. 태왕사신기 내 상대 역이었다고. 내 첫 상대 여배우였어. 그 전까지 형 여자 배우랑 대사를 같이 섞은 적이 없어. 왜냐면 진짜요? 여자만 보면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아 맞네. 야, 여자들은 일단 선임이 얘는 보면은 되게 무서워했겠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마주보고 선 적이 없어. 뒤에서 목을 졸르고 있거나 뒤로 꺾고 있거나 이랬는데 대화라고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이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했지? 키스씬도 그 사람이랑 처음 한 거야. 아 진짜? 아 그래? 내가 아 그렇겠네 작품에서 대박이다. 근데 그때 사귈 때지? 사귈 때였지. 아 사귈 때야 사귈 때. 아니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미리 연습 많이 했겠네. 아니 형 연습할 필요가 그냥. 뭐가 있어. 그냥 맨날 그거였는데 연습을 왜 해. 맨날 뽀뽀하고 그랬는데 아니 은정이가 그날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이제 근데 사귀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몰랐지. 아, 몰랐지. 몰랐는데 형 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주무치였고 와이프가 달비였어. 주무치랑 달비랑 뽀뽀한 데는 다 넘어온 거야. 한 백 몇 명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나 그때 담배 필 때였으니까 결혼하고서 이제 끊었었는데 담배를 이렇게 막 피고 있었어. 아 그냥 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시던 윤상호 감독님이 너는 새끼야 여배우랑 키스 씬을 찍는데 담배를 피고 있냐? 이빨은 못 닦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모르지. 연애하는지.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야, 재밌다. 아, 참, 해가지고 막 양치질하고 가글 하고 그러는데 오빠 한 번만 더 리허설. 보통 나보다 더 선배였거든. 1년 더 데뷔를 먼저 해서. 그리고 완전 베테랑이었단 말인데 왜 그래? 아, 키스 씬이잖아. 아니 평상시 하던 대로 해.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랬더니 오빠. 100명 앞에서 해본 적은 없잖아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게다가 그치. 우리가 사귀는 거를 모르게 부부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뒤죽박죽이 된 거야. 아 이거 진짜 떨렸어? 나는 안 떨렸어. 근데 왜냐면은 둘이 사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 근데 그냥 평소 하던 식으로 그냥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극중 그 캐릭터만 안 맞게 너무 현란하게 하고 그치. 너무 빠져들고 이상하잖아. 방송이니까 현란하게 할 수는 없었어. 게다가 사극인데 뭐...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추억이네.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지. 게다가 비밀 연애하다가 들킨 뻔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어. 와이프가 촬영이 그때 충남 태안이었나? 끝나고서 이제 서로 이거 분장 해체를 해야 되잖아. 서울시다, 서울시다. 이러고서 이제 헤어졌다는 말이야. 차에 딱 탔는데 우리 매니저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딱 차문을 열고서 형님, 형수님이 다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촬영이 끝나고 빠이빠이 하는데
뭔 소리야 하고서 내가 막 달려갔지. 그랬더니 그 침 정리를 하다가 밤이니까 은정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걸로 이렇게 친 거야. 여기를. 아. 이빨이 깨진 거야. 아. 이빨이 깨졌어. 그쪽 차를 가서 딱 했더니 그 윤상우 감독님이 또 이러고서 어 달빈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막 가가지고 그 감독에 번쩍 들어가서 딱 어디 봐 누가 그랬어 아유 막 내 말을 해본 거야. 아, 약간 돌았지. 돌았구나. 왜냐하면 여자가 입이 아, 그치 이빨이 이렇게 깨졌는데 근데 나는 나는 그 비밀 연애 중에 아우 내가 막 그런 거야. 쟤 주무치 왜 저렇게 오가요 저 새끼. 다들 이렇게 그치. 된 거지. 그때 한번 또 들켰어? 그래서? 안 들켰지. 왜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말했는지. 그냥 내 상대역이니까! 그냥 내 상대역이니까! 아니 형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는 그 10년 동안 그런 그 뭐랄까 무명으로서의 그런 서름들 그런 게 있으니까 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도 멋있다 이렇게 하는 멋있다.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좀 이상한데? 그래도 마침 상대 역이니까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겠네. 아 그래서 그게 안 들켰구나. 안 들켰어. 그럼 쑥 넘어간 거야? 쑥 넘어갔지. 은정이도 술 이렇게 좀 좋아하잖아. 같이 좋아했지. 좋아했지.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애기 놓고 그러니까 술이 완전히 이렇게 그렇지. 아 우리 와이프랑 이게 이제 형들은 야 너 너도 아마 연기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난 못 믿었거든. 나도 자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 애국했을 때 안 일어났는데. 이러다가 와이프 배우 하셨어? 아니 일어나고? 뭔 얘, 소리야? 애 엄마가 야. 연기자잖아. 다리로 이렇게 앉아는 거 아니까 일어나. 했는데 발이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에에에 이렇게 우는데 야, 다 들리지. 이게 다 있구나. 소리는 다 들려. 소리는 들리고 근데 다 들리고 여기서 아 그래 맞아. 아 이 기싸움이거든. 기싸움. 아, 연기자들끼리 연기를 하면 아니 근데 연기하지 마라. 선수끼리는 알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 아 근데 연기자가 연기한다니까 그 상황에 너무 웃긴다. 연기자가 그 상황에 연기한다니까. 근데 또 생활 연기가 잘 안 돼. 카메라 없으면. 오히려. 성우이가 지난번에 SNL 나왔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하다가 눈물을 딱 그러네. 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자, 20초 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하세요. 시작. 그래서 고개를 떨구면서 못 들었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노래 가자. 너 무슨 노래 할래? 아 요즘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가야지. 기분 좋게 또 딱 보내주고 형 인생 술집 너무 좋아.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없이 사랑했던 말에요.